비형 수술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 교수님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이 아 그럼 지금 당장 누워라. 어, 코 전문이신데 우리 김학곤 원장님이 비형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네. 비염이 있었거든요. 네. 있어서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비염 증상이 심한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아. 벌써 한 10년 됐지만. 근데 네. 독특한 게 두 분은 네. 진짜 체헐리즘이 제대로 된 아, 닥터신 것 같아요. 귀 전문이니까 예. 보청기를 내가 직접 껴보고 네네네. 내가 난청이 돼보자 해가지고 소리도 막 올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고 여기는 비염 수술을 두 번 하고 환자의 아픔도 알고 예. 있고 그래서 수술을 두 번 받으셨다. 예. 첫 번째 수술이 잘 안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알러지 정도에 따라서 이게 수술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술 방법이 다양한데 뭐 예전에는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비갑계라는 게 있습니다. 코 안에 이제 살덩이, 점막으로 이루어진 살덩이인데 그게 이제 부어서 막히는 게 이제 비염입니다. 아. 결국은 증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는 첫 번째로 어떻게 수술을 받았냐면은 전공 1년차 때, 전공 1년차 때 이제 비형 수술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 교수님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이 아 그럼 지금 당장 누워라. 그래서 사실은 알러지 검사도 하고 뭐 CT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사실은 플랜을 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수님 보셔도 돼요 이거? 교수님 이해하실 겁니다. 아, 그 교수님 제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재발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일과 원장님, 정재용 원장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검사를 쭉 다 해서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수술을 했고 지금은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까 뭐 다양한 그 비염 중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짜 뭐 본인이 두 번 했지만은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이 처음 오시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안 힘들면 약 드시고 스프레이 뿌리시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리면 계절성 뭐 꽃가루 알러지 이런 분들은 1년 중에 그때만 딱 고생을 하십니다. 뭐 가을에 고생하시는 분, 뭐 봄에 고생하시는 분, 그때만 딱 한 달 정도면 약을 딱 드시면 되는데 뭐 진먼지 진드기나 우리 주변에 항상 근처에 접하고 살아야 되는 항원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면 이제 1년 내내 드셔야 돼요. 스프레이도 1년 내내 뿌리셔야 되고 약도 1년 내내 드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 약값만 모아도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